3조 원대 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 원 이상 추가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경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조일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재 5개 의석인 창원시의 선거구가 한석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통합 분리를 거론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유료화를 시작한 진주 유등축제에 25만 명이 몰리면서 흥행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2분기 3조 원대 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에서 1조 원 이상의 추가 적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추가 부실 규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입니다. 3조 원대 적자가 발생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사를 진행 중인 산업은행은 알려진 3조 원의 적자 외에 추가 손실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2분기 실적에 해외 자회사의 손실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 적자가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요.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부실 규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규 자금 지원을 놓고 채권단 간 협의가 진통을 겪을 경우 경영 정상화 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정상화 지원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발주량 감소 등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단끼리 합의가 안 돼서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좀 지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발주도 안 나오겠죠.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최종 손실 규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를 활용한 것이지만 결국 무산돼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조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민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입니다. 14만 4천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이 가운데 47%인 6만 7천여 건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구요건 13만 3천 명에서 5만 7천 명이 부족합니다. 무효 판정을 받은 서명을 바로잡는 보정기간 10일이 경과하면서 청구 각하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가 광범위하게 위변조되거나 대리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명부 확인에 60일 동안 공무원 900명의 인력이 낭비됐다며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4명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명부 위변조 등 위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기 바라며 경남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외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 무산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양대 민주주의 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결격 사유가 없이 주민투표를 발의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 기관은 왜 이런 주민투표가 발의됐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의 각하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현재 5개 의석인 통합창원시의 선거구에서 한 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국회의원과 창원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정 통합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거구 축소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통합 분리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호 기자입니다. 2010년 출범한 통합창원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5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도시와 비교하며 창원시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안 했으면 현행 5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에 따라 마련된 특별법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돼선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도 위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원은 지금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창원시도 특별한 통합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 선거구 축소는 이중 불이익이라며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왜 기호는 거의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역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지만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석수가 줄어들면 마창진 분리법안 추진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한 창원시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큰 가운데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아 관심을 끌었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어제 공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찬반 논란 속에서도 유료 관람객이 25만 명에 이르는 등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성인 기준 입장료 만 원을 받은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 축제 기간 전체 입장객은 40만 명, 유료 관람객은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장료 22억 원 등 올해 전체 축제 수입은 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의 재정자립도는 43%에서 80%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글로벌 육성 축제인 충남 보령 머드 축제나 경북 안동 탈춤 페스티벌 등 다른 축제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평일에는 진주 시민, 주말에는 다른 지역 관광객으로 입장객이 나뉘면서 축제 관람 환경이 쾌적해졌고 고질적인 교통 대란도 사라졌다고 진주시는 평가했습니다. 또 관람객층도 젊은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이 늘었고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가 차로 올 때는 교통도 막히고 되게 안 좋았는데 기차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또 다시 오니까 너무 좋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생협약, 미국과 중국 등 10개 나라 주한 외교사들 단에게 진주를 알린 것도 이번 축제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거센 반발을 샀던 축제장 가림막과 주변 상권 매출 감소 등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문제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일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자치단체 중엔 전환이 더디거나 아예 전환 계획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해오고 있는 정혜정 씨.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가정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는 일로 올해로 7년째를 맞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정 씨는 지난달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해마다 하던 재계약 걱정을 덜었습니다. 해마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컸었고요. 무기로 전환돼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처럼 정부가 올해까지 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따라 상시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합천군도 올해 16명만 전환을 했고 계획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 2018년에야 완료됩니다. 경남 전체적으로도 여전히 창원시 등 6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전환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거나 목표 인원을 한두 명으로 잡아 생색내기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예, 한번 채용이 되시면 정기적으로 계속 계획을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재정적으로 그런 좀 관계점이 없잖아요. 정부는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했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거제시 이룬면 서이말 인근 해상에서 승객과 선원 등 98명이 탄 29톤 유람선이 표류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경비함정 3척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1시간 만에 승객 96명과 선원 2명에 대한 구조를 완료하고 사고 유람선을 예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장승포항으로 귀향 중이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능선 장터목 대피소에 올가을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 새벽 장터목 대피소 인근에 최저 기온이 영하 0.5도로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눈이 돼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여일 빨리 가을 첫눈이 관측된 것입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해양공원 해양생물 테마파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장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이 위탁업체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급여 부당 지급과 개인 용도 사용 등 1억여 원의 위탁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탁업체가 옛 진해시에 기부하기로 했던 33억 원어치의 어폐류 가운데 178종 6억 원 상당이 기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서울 사립중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계기로 전국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해 경남의 급식비리 경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급식 계약과 관련한 유착과 이권 개입, 특혜 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 회계 서류 조작 등을 조사합니다. 한편 경남은 경남도의회에 학교 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경상남도도 수능이 끝난 이후에 급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에 치러지는 고성군수 사천시의원 재선거 선거인명부를 유권자는 내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사는 선거권자는 내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 지역 재선거는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일인 28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 간이상수도 네 곳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분기 소규모 간이수도 시설인 지하수 105곳과 계곡 20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고현면 화전마을과 설천면 내곡마을 등 네 곳에서 비소와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이들 마을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공사와 대체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픈 척하거나 병세를 과장하며 입원에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6살 원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는 1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008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입원을 반복해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34명이 가짜 환자 행세로 가로챈 보험금만 33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일 밤 9시 20분쯤 창원시 도계동의 한 식당 앞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술에 취해 창원의 한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주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71살 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쯤 김해시 대동면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30제곱미터 규모의 1층 주택 절반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입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선은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47살 오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 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 토끼섬 앞바다에서 해상 음주 기준의 3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0.98톤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교수 67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대 역사교육학과 김준영 교수 등 67명은 성명서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가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자기 관점에서 선택된 역사적 사실과 논리만 진리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휘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